안녕하십니까. 오늘 브릭한비서 세미나에 초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연구 내용은 제가 박사학위 과정 동안 진행했던 연구 내용이며, 올해 초에 The Plant Journal이라는 저널에 게재된 연구 내용입니다. 제목은 시아노박테리아 시네코코커스 일룽게투스 PCC7942에서 B3 기반 시토신 염기 편집 기술의 구축을 통한 돌연변이 유발 연구라는 주제입니다. 먼저 베이스 에디팅과 크리스퍼 캐스 기술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베이스 에디팅은 크리스퍼 기술에서 유래된 그진 에디팅 기술인데요. 그 베이스 에디팅의 개발자인 데이빗 리우 교수님의 말을 따르면은 크리스퍼 캐스가 유전자를 자르는 가위라면 베이스 에디팅은 그 C 시토신 염기를 지우고 T민 염기를 써넣는 어떤 지우개가 달린 연필 같은 것이라고 비유를 하셨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베이스 에디팅이 실제로 세포 내에서 어떻게 지놈 에디팅을 진행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규어 A를 보시면은 케미컬 리액션을 그려놓았는데요. 사이티딘 염기를 그 캐스9에 달린 디아미네이즈가 그 아민 그룹을 뺌으로써 유리딘 염기로 변화시켜줍니다. 이는 추후에 세포 내에서 구아닌 염기로 인식되어집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사이티딘이 구아닌 염기로 바뀌어서 지놈이 에디팅 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그 성공적인 에디팅이 진행이 되려면 그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있는데요. 피규어 B를 보시면 위에는 failed editing이라고 써 있는 부분을 보시면 이 유리딘 염기가 지놈에 존재하는 것은 세포 입장에서 봤을 때는 뮤테이션이 일어난 것이므로 셀룰러 리페어 메커니즘의 어떤 그 조정 대상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셀룰러 리페어 메커니즘이 이 변형된 유라실 DNA를 디텍션 하는 경우에는 다시 원래대로 그 사이토신으로 변화를 시키기 때문에 염기 편집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게 될수 있습니다. 이를 막기 위해서 A 그림에 보시면 캐스9 옆에 UGI라는 엔자임이 추가로 달려 있게 되는데요. 이 UGI가 이 셀룰러 리페어 메커니즘을 이니비션 시킴으로써 성공적인 에디팅을 이끌어낼 수 있는 수단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제가 호스트로서 사용했던 시아노박테리아 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아노박테리아는 산소를 발생하는 광합성을 진행할 수 있는 유일한 박테리아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특이한 하고 중요한 생리적 특성 때문에 광합성 연구의 모델로서 차용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순수한 생리학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응용 분야인 대사공학이라는 분야에서 이 미생물 생산 플랫폼으로 이용하여서 여러 가지 화학 물질들을 생산해내는 어떤 프로덕션 플랫폼으로서 이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이때 그 먹이를 주어야 하는 어떤 헤테로트로 박테리아들에 비해서 이 시아노 박테리아는 이산화탄소만 존재하게 된다면 성장이 가능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매우 경제적인 호스트로 평가되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카본 풋프린트를 줄일 수 있는 호스트라는 강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광합성을 할수 있는 유캐리어신 미세조류나 육상 식물에 비해서 빠른 그로스 레이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연구에 있어서 필요한 돌연변이의 개발이라든가 생산 프로필 측면에 있어서 더 우수한 측면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연구할 가치가 있는 대상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베이스 에디팅을 시아노박테리아에 적용해야만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기존의 시아노박테리아의 지놈에 어떤 그 뮤테이션을 일으키려고 한다면 이제 호몰러스 리콤비네이션이라는 기작을 통해서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때 그 호몰러스 리콤비네이션은 지노믹 DNA의 어떤 한 부분과 동일한 DNA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여서 그 상보적인 결합을 이끌어내어서 그 지놈의 포인트 뮤테이션 혹은 딜리션, 인서션을 진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이때 항상 호몰로지 암이라는 이제 긴 DNA 시퀀스 부분이 항상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PCR로 제작하든지 합성을 하든지 하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쉬운 과정은 아니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이스 에디팅이 이 호몰로거스 리콤비네이션 기작에 기반한 돌연변이 유발 기술에 비해서 갖는 장점이라고 한다면 이런 호몰로지 암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이제 크리스퍼 캐스에 비교했을 때그 이중나선 파괴를 일으키지 않고도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기 때문에 셀룰러 톡시시티가 낮다는 장점을 또한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디팅을 지놈에 일으킨 다음에는 이제 더 이상 그이 플라스미드 그러니까 그 크리스퍼 베이스 에디터가 존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 플라스미드를 밖으로 빼버리는 큐어링 과정을 거치면은 이제 항생제 저항성 유전자가 그셀 안에 남아있지 않을 수 있게 된다는 장점 또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호몰로거스 인코미네이션 기반의 돌연변이 유발 기술에 더하여서 더그 시아노박테리아의 유전자 편집 도구 저변을 넓힐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실제로 실험을 어떻게 진행했는지 전체적인 프로시저를 보시면 베이스 에디팅을 위해서 가이드 RNA를 각 3개의 유전자에 대해서 4개를 제작하였고요. 그리고 추후에 크리스퍼 I를 사용을 했기 때문에 이를 위한 CRRNA 또한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플라스미드, 베이스 에디팅을 위한 플라스미드, 그리고 크리스퍼 인터피어런스를 위한 플라스미드를 세포 내에 도입을 하였고요. 그리고 항원항습 컬처룸에서 이제 고체 배제에서 싱글 콜로니 피킹 후에 리퀴드 컬처로 옮겨가서 지노믹 DNA를 확보한 후에 생어 시퀀싱을 통해서 시토신이 티민으로 잘 바뀌었는지를 확인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피노타입을 확인하기 위해서 옵서번스 메저먼트를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용한 베이스 에디팅 플라스미드의 아나토미를 조금 살펴보겠습니다. 이 R401이라는 디아미네이즈를 사용하였고요. 그리고 니케이즈 캐스9 그리고 UGI를 사용하였습니다. 이는 IPTG로 인듀서블 가능한 TRC 프로모터 아래 놓았고요. PANS라는 시아노박테리아 안에서 이 플라스미드가 리플리케이트 될수 있도록 해주는 웨플코닌이라고 알려져 있는 것인데요. 이 시퀀스를 추가로 넣었습니다. 그리고 항생제인 카나마이신 레지스턴스 진을 넣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가이드 RNA는 PJ2311구라는 컨스티튜티브한 프로모터 아래에 넣어서 모든 베이스 에디팅에 필요한 것들은 싱글 플라스미드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옵서번스 메저먼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시아노박테리아의 유전자 중에 MBLA와 B라는 진을 제가 타겟으로 선택하였는데, 이제 이 진들은 이 시아노박테리아의 배지에서 그 질소원이 빠지게 되면은 이 색소 프로틴인 파이코사이안인이나 알로파이코사이안인인 이 분해돼서 부족한 질소를 보충해주는 그 생리작용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초록색이었던 시아노박테리아가 노란색 혹은 백색에 가깝게 블리칭되는 피노타입을 보여주는데요. 과정을 담당하는 게 이제 MBLA와 MBLB 진입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는 그래프에서 이제 N- 상태일 때 630나노미터 파장대에서 피크가 감소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MBLA와 B의 진이 디스옵션 됐을 경우에는 N- 상태에서도 컨트롤군과 같이 630나노미터 파장대에서 피크가 감소하지 않는 피노타입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에디팅이 잘 되었는지에 대한 피노타입픽한 인디케이터로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결과입니다. 처음 시도를 베이스 에디팅을 시도해 보았을 때 이제 GLGC 진과 MBLA 타겟 진들에 대해서 이제 시도를 해 보았는데요. 보여드리는 게 이제 시퀀싱한 크로마토그램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보시면은 C와 T의 파란색 픽과 빨간색 픽이 동시에 관찰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는 이제 에디팅이 불완전하게 진행되어서 두 가지 염기가 모두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베이스 에디터에 의한 에디팅이 효과적으로 진행되지 않고 있다는 뜻이라서 이제 개선할 여지가 있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제 시도를 해봤을 때도 컴플리트한 에디팅을 관찰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이제 펀더멘탈한 부분에서 문제가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인트로덕션 부분에서 이제 UGI가 셀룰러 리펠 메커니즘을 효과적으로 차단을 하지 못하면은 이 에디팅이 잘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페시픽하게 어떤 엔자임이 이제 가장 장애물이 되는가 하면 이제 UDG라는 유라실 DNA 글라이코실레이즈가 이제 리페어를 담당하게 됩니다. UGI는 이 UDG를 이니비션 하는 것인데요. 시아노박테리아 내의 UDG를 이 BE3가 가지고 있는 UGI가 이니비션을 잘 못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다른 성공적으로 베이스 에디팅이 진행된 올가니즘들의 UDG의 타입에 대해서 조사를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콜라이를 비롯한 이제 다른 박테리아나 또 펑거스들을 보았을 때 UDG 타입이 1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네, UDG라는 이제 엔자임이 타입이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는데요. 그런데 이때 그 시아노박테리아의 UDG는 타입 4라고 이제 어노테이션이 되어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또 이제 UGI가 이제 커머셜리 어베일러블한 그런 상품이 있었는데, 이제 그 디스크립션에서 이제 PBS2라는 바이러스 유래의 UGI가 타입 4 UDG는 잘 이니비션 못할 수도 있다라는 글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쓰고 있는 UGI가 이 시아노의 UDG를 잘 충분히 이니비션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아노박테리아 PCC794가 가지고 있는 UDG가 실제로 타이포가 맞는지 나름대로 조사를 해보았는데요. 이제 그 서머필러스와 그 밑에 세 개가 이제 타이포 UDG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생물들이고, 이제 이 아미노애시드 시퀀스가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시아노박테리아의 아미노산 시퀀스와 이제 컨설버드 시퀀스가 잘 맞는지를 확인을 해보았을 때, 모티프 A와 모티프 B가 이제 얼라인이 잘 되는 것으로 보아서, PCC794가 타이포가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썰머필러스라는 이제 고세균인데요. 이 UDG의 크리스탈 스트럭처가 사용 가능하게 밝혀져 있었습니다. 네, 그 PCC794의 크리스탈 스트럭처는 나와 있지는 않아서 아미노산 시퀀스 기반의 이제 스트럭처 프레딕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스트럭처를 프레딕션한 다음에 이제 알려진 셀머필러스의 그 스트럭처와 겹쳐 보았을 때, 타이4 셀머필러스 UDG와는 이제 잘 얼라인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제 오른쪽에 보시면은 이콜라이의 1EUG라는 이제 타입 1 UDG와 스트럭처를 얼라인 해봤을 때는 잘 얼라인이 안 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이제 이 확대해서 보여드리는 부분은 UGI가 이 UDG하고 이제 인터랙션 하는 부분의 잔기들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 UGI하고 인터랙션 하는 부분이 이렇게 타입 1하고 타입 4가 다르니까 타입 4 UDG가 UGI와 잘 인터랙션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니비션도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아닐까라는 추측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아노박테리아 안에 UDG를 베이스 에디터로 타겟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UDG 유전자에서 이제 서로 다른 가이드 RNA 4개를 제작을 하였고요. 그래서 베이스 에디팅을 해보았을 때 처음으로 베이스 에디팅이 컴플리트하게 되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은 UDG 1, 2는 이제 가이드 RNA 1, 2를 다르게 사용했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WT 에디티드는 이제 원래 시퀀스고 에디티드는 그 시퀀스가 에디팅 되었을 때의 결과물을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각 염기 아래의 숫자는 앞에서부터 이제 1, 2, 3, 4를 이제 카운팅한 것이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래프를 보시면은 GC2, GC6, CC7 이렇게 나와 있는 거는 이제 C의 그 순서고, 그리고 C 바로 앞에 어떤 염기가 있는지를 포함해서 보여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과반이 넘는 어떤 컴플리트한 에디팅 결과를 확인할 수 있어서, UDG가 실제로 충분히 이니비션 되지 않아서 에디팅이 잘안 되고 있었던 것이 맞는 것 같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실제로 그 타겟하려고 했던 유전자들에 대한 이제 에디팅을 실제로 진행을 하려고 했을 때, UDG를 저렇게 에디팅을 완전히 해버리면은 이제 돌아올 수 없게
완전하게 영구적으로 뮤테이션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여서 트랜지언트하게 리프레션 하는 할수 있는 이제 크리스퍼 인터피어런스 시스템을 추가로 도입하였습니다. 이제 이 실험을 진행했던 랩에서 이제 TKS 12A가 PCC 7942 내에서 이제 시스템이 만들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었는데요. 이 TKS 12A가 UDG 진을 타겟할 수 있게 디자인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해당 TKS 12A의 도구들은 지노믹 DNA에 인티그레이션 될수 있도록 디자인을 하여서 지노믹 DNA에 넣었고요. 그리고 아까 보여드렸던 베이스 에디팅 플라스미드를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왼쪽 아래 그림을 보시면 그 크리스퍼 I가 UDG를 리프레션 하고 이제 베이스 에디터는 타겟으로 가서 에디팅을 성공적으로 진행한다. 이런 디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간략하게 보시면은 크리스퍼 아이는 이제 TKS12A 엔자임을 사용하였는데 서로 다른 그 가이드 RNA 즉 CRRNA를 세 가지 디자인하였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그 베이스 에디터는 서로 다른 세 가지 유전자에서 서로 다른 네 가지 가이드 RNA를 사용하여서 에디팅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새롭게 디자인한 것이 원래 그 B3에서 시아노박테리아에 맞게 코돈 옵티마이제이션을 진행을 한 다음에 이제 UGI 엔자임은 삭제를 하여서 NCAS9과 R아포백 디아미네이즈만 이렇게 발현되게끔 새로 만든 벡터를 사용하였습니다. 그래서 먼저 UDG 리프레션이 TKS12A에 의해서 잘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이제 QRT PCR로 진행을 해보았을 때, 이제 RBCL이라는 컨스턴트한 발현을 하는 유전자 대비 상당히 발현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여서, 이 해당 크리스퍼 아이 시스템으로 유니지가 잘 리프레션 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확인 후에 실제로 타겟진들에 대한 에디팅을 확인을 해보았는데요. 이제 첫 번째 타겟인 MBLA에 대해서 100%에 가까운 에디팅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타겟지는 MBLB에 대해서 가이드 RNA 1번, 2번에 대해서 모두 높은 효율로 에디팅이 되는 것을 또한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GAGC라는 MBLA와 B와 같은 피노타입을 보여주는 진인데요. 여기에서 또한 높은 효율로 에디팅이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할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타겟 진들에 대해서 크리스퍼 아이로 유디지를 리프레션한 상황 안에서 에디팅이 잘 진행되는 것을 확인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를 해본 것인데요. 그 에디팅 윈도우라는 개념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펨 시퀀스에서 얼마나 떨어졌는가에 의해서 이제 에디팅이 잘 되고 안 되고의 어떤 프리퍼런스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그래프 위에 써 놓았는데, 티피컬 윈도우가 이제 이 펨에서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셌을 때이 3번에서 8번까지가 가장 에디팅이 잘 된다고 하더라라는 이제 그 부분이고요. 그리고 이제 9번부터는 이 뒤로는 잘 에디팅이 안 된다더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보고된 티피컬 윈도우에 들어있는 그 타겟 시드에 대한 에디팅이 잘 되었는지를 확인해 보았을 때잘 되었다고 평가되어졌는데, 이제 특이한 점은 아웃 오브 윈도우에서도 에디팅이 일어났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이 아웃 오브 윈도우에서 에디팅이 왜 일어난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을 가지고 있지는 못했는데, 아무튼 이렇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그 타겟 C 바로 앞에 어떤 염기가 존재하느냐에 따라서 또 에디팅의 효율이 바뀌게 된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호는 TC가 가장, 그러니까 C 앞에 T가 있을 때가 가장 에디팅이 잘 되고, 이제 그 다음 CC, AC, GC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 실험의 경우에도 TC에서 가장 많은 에디팅 성공률이 확보되었었고, 그 다음에 ACC, 그 다음에 GC에서 가장 낮은 효율이 관찰되어서 이제 기존 보고들과 부합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Observance Measurement를 통해서 지노타입이 실제로 프로틴의 어떤 익스프레션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았을 때 전반적으로 모두 이제 왼쪽 와일드 타입 그래프에서와
그래프와 비교를 해보셨을 때 630나노미터 파장대에서 픽이 와일드타입 수준으로 복구된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 뜻은 이제 그 해당 진들이 디스럽션이 잘 돼서, 즉 에디팅이 성공적으로 잘 되어서 이제 프로틴 익스프레션이 네, 영향을 주어서 네, 뮤턴트 피노타입이 나타난 것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지금까지는 한 번에 한 타겟만 타겟을 해서 에디팅을 해보았었는데 동시에 두 가지 타겟팅을 했을 때 에디팅이 되는지에 대한 확인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 벡터 디자인은 왼쪽에 보시면은 기존에 쓰던 베이스 에디팅 플러스 미드에 가이드 RNA 유닛을 탠덤으로 두 가지를 넣어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에 이제 싱글 타겟으로 에디팅을 진행했을 때보다는 효율이 훨씬 떨어지는 것을 확인하였는데요. 이제 두 타겟 모두 에디팅된 것은 이제 파란색으로 박스 쳐놓은 이제 MBLA와 MBLP 가이드 RNA 2번 타겟에서만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총 7개 콜로니를 확인하였을 때 타겟 1과 2가 모두 에디팅된 것이 확인된 것은 콜로니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나머지들은 전혀 되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만, 두 타겟 중 하나만 에디팅이 되는 현상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디스커션입니다. 크리스퍼 인터피어런스로 UDG라는 인네이트 진을 리프레션을 하였는데요. 이렇게 계속해서 크리스퍼 아이가 UDG를 리프레션 하는 것은 이제 셀룰러 리페어 메커니즘 전반을 이제 계속해서 건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람직하지 않지만 이제 지놈 안에 이제 넣어버렸어서 이제 크리스퍼 아이 시스템을 좀 회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점이 한계입니다. 그래서 새로운 이 타입 4 UDG를 이니비션할 수 있는 새로운 UGI가 이를 사용하는 게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그래서 네. 그리고 이제 멀티플렉스, 그러니까 두 가지 타겟을 동시에 타겟팅하는 에디팅을 해보았는데 이제 프로프 오브 컨셉 레벨 정도의 그런 관찰로 조금 굉장히 효율이 낮았기 때문에 추후에 계속해서 뭔가 루틴하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옵티마이제이션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프 타겟 이슈가 이제 가장 이제 베이스 에디팅 기술에서는 조금 중요한 문제인데 이제 이 연구에서는 확인은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있을 것일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부분이 확인되는 것이 추후에 필요한 건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이런 오프 타겟 이슈를 줄이기 위해서 많은 CV 뮤턴트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어 스페시피시티를 가지는 뮤턴트 디아미네이즈를 이용하여서 다시 기술을 좀 가다듬는 것도 중요한 미래의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결론은 이제 PBS2 드라이브 UGI가 이제 기존의 BE3에 들어있는 PBS2 UGI가 시아노박테리아가 가지고 있는 타입 4 UDG를 성공적으로 이니비션하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해서 인컴플리트한 에디팅을 관찰하였는데 이제 RT-qPCR을 통해서 이제 크리스퍼 아이가 이 해당 진을 효과적으로 리프레션하는 것을 한 상태에서 에디팅을 진행을 해보았더니 잘안 되던 에디팅이 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었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그래서 해당 논문에서는 시네코코커스 PCC7942에서 R401 디아미네이즈를 사용하여서 에디팅을 성공한 첫 번째 사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후에 시아노박테리아의 어떤 연구에 있어서 조금 사용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